편집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잤어요, 어리싸. 오늘은 어제 영상 댓글로 요청해주셨던 옛날보다 느낌이 나는 폰트와 몽글님 그리고 와야님의 뽐 몇 개 줄렉 줄여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좋아 눌러주시는 직보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직보님 지난번 모보실 영상 안 올리시고 쇼츠 올리셨죠? 그대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때 제가 좀 바빠서. 바쁘시다고 해도 1일 1령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바실에 끝났으시다뇨. 벌칙을 앞으로 1일 5령 하세요. 네? 1일 5령을 하라고요? 저기 1일 1령 하는 것도 현타하고 힘들 때는 새로운 모바일 영상 올리는 것을 못 지킬 때가 가끔 있는데 1일 5령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지금 말씀은 저걸 유튜브 접으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에? 잠시만요. 왜 지금 말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제가 유튜브 접으라고 직보님을 협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말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거랍니다. 흑담에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깨고다 조금. 헐, 내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나? 또. 아, 언니 또 피아노 치네. 언니, 나 지금 실시간 틀고 있는데 피아노 이따 치면 안 돼? 어찌요, 이것이 명작을 못 알아보네. 흥, 니가 치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안 칠 줄 알고? 뭐야, 더 시끄럽게 치고 있잖아. 언니, 제발 좀. 흥, 내가 너한테 칠 줄 알고? 좋았어, 참 남자. 헉,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 저기 학생, 피아노 좀 조용히 치면 안 될까?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다시 실시간을 키고 있는 제프입니다. 제프님 안녕하세요. 우와, 지금부터 딱은 윤파랑 했겠다. 감사합니다. 신나비님, 소장 플러스 물고기님 반갑습니다. 여기 혹시 번모 될까요? 네, 신청하시면 번모 다 받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저도 신청할게요. 12학년이고 수강률은 96% 정도 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직보님의 채널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와, 신나비님 진짜 직보님 찐팬이신가 보군요. 전 밥먹고 싶어도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셔서 못하는데. 아하하하. 에고, 소장 플러스 물고기 소고기님은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아, 신나비님은 오늘부터 밥먹이십니다. 친해져요. 네? 제가 바로 방문을 뽑힌 건가요? 투표 같은 거 아니에요? 엥 투표, 웬 투표? 투표를 왜 해? 아, 아니, 학교에서도 반장, 회장 뽑으려면 투표하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여서 결정하셔야지. 기포님의 채널 주인이라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반장을 뽑으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반말이시죠? 기분 나쁘게. 자, 잠만요. 아하! 저기 혹시 반모의 의미를 반말 모드가 아니라 반장 모드를 알고 계신 건가요? 반장 모드의 줄임말이 반모 아니었나요? 반말 모드는 처음 듣는데. 그래서 아까 급발진하셨던 것이었구나. 귀여워. 아하하, 다시 설명드리자면 반모는 반말 모드의 줄임말이고 저와 반모하시면 제가 구독과 소통을 못해드리지만 실시간에서 저와 언제든지 편하게 반말로 소통할 수 있답니다. 아, 맞다. 우리 아까 반모했으니 반말로 할게. 정말 미안해. 난 반장 알고 싶어서 지연해본 거였는데 근데 반장 모드보다 반말 모드 이게 더 낫다. 에이, 뭐야, 반모하고 나더니 둘이 엄청 친해졌잖아. 저도 반모요. 저기, 근데 아까 소장 플러스 물고기 소고기님은 엄마가 반모 같은 거 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다시 생각해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지금 이것도 물폰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전 12년 소통률 89%예요. 아하하, 그래, 응, 친해지자. 직보님, 저 줄자체 쳐내드려도 된다며 봉구랑 아리가 바람을 피는 버전 부탁드려요. 꿈꾸는 그린쟁이들님 안녕하세요. 아, 바람을 피는 줄자체는 조금 아주 많이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힘내. 봉구가 직보를 배신하고 아리랑 데이트하는 버전 해줬으면 좋겠어. 우와, 둘다 신박하고 재밌겠는걸? 하하, 좋아, 당장 써줄게. 아까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에? 제가요? 언제요? 저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아까 제가 먼저 본고가 아리가 바람 피는 것을 추천해 드렸는데 안 된다면서요. 아, 난 또 당연히 안 되죠. 바람하고 배시는 어감이 완전히 다른 단어이거든요. 그런가요? 그, 모두 늘 굿모닝입니다. 이것이 음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모두 자리에 앉도록. 헐, 대박. 1교시부터 음악이라니. 첫 스타트가 좋다. 자, 먼저 음악 교과서 23쪽에 있는 아리랑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I want, I two, I want to be four.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정선아리랑 미량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경기아리랑 등 무려 50여 종이나 있고 또 그 수는 3,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헐, 아리랑 수가 3,000여 개가 넘는다고요? 대박! 이렇듯 아리랑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리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불법이랍니다. 잘 명심하세요. 에? 아리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불법이라고요? 선생님, 그럼 정아리는요? 뭐야? 왜 다들 날 쳐다보는 건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 정아리 이름에 아리가 들어가잖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거 몰랐었지?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불법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띡띡띡, 바로 111이요. 선생님, 지금 저를 신고하신 건가요? 우째 이런 일이, 선생님이 정아리를 불법으로 신고하셨다? 이 몸이 보이신고 받고 실성한 김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경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저희만 학생 중에 아리라는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라는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아리랑은 학생은 어딨죠?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름을 당장 바꾸세요. 거부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요? 어, 아리야, 병아리로 바꾸는 거 어때? 아, 아니, 중아리로 바꿀까? 야, 김지포,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거야? 병아리, 병아리에 다 아리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건 성을 바꾸는 건데, 그게 말이 돼? 아, 그런가? 자, 셋셀 때까지 이름을 바꾸세요. 저, 그럼 아리를 거꾸로 해서 리아로 바꿀게요. 리아요? 아주 예쁜 이름이군요. 그럼 아리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리아 정말 예쁜 이름이다. 외국 이름 같아. 예쁘다는 뜻이야. 뭐야, 정아리가 이름을 바꾸더니 친구들한테 더 인기가 있어졌잖아. 그리고 김지포인 나보다 더 예쁜 이름으로 바꾸면 어떠냐고. 아, 안 돼. 엥, 꿈이었네.